딸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지가 지금 눈이 높은 건지 어쩐 건지. 갔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그러니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유,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야 이게 뭐가 진행해도 진행이 되지. 안 그러면은 아무리 등떠미라도 안 가겄어. 뭐, 그렇게 엄마, 나와요 그게? 아무리 등떠미라도 엄마 안 가겄어. 그럴 거면 나 독립 안 했어요? 했어요. 그지? 독립해서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잔소리하거나 뭐 참견을 하면은 그게 싫어요. 싫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 재밌는 거 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지 주장이 그래요 지금. 그지? 그래. 그러니까는 건드리지 마. 딱 알아서 내가 돈 벌어놓고 내가 시집 가는데 엄마한테 돈 안 벌려. 내가 알아서 갈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나이가 그런데 지금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엄마 속만 터진다니까? 그럼 얘가 나이가 있는데 얘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좀 늦죠. 많이 늦죠. 많이 늦는데 하긴 할 거야. 하긴 해요? 혼자 살 팔자는 아니에요? 근데 혼자 있는 게 더 좋아. 혼자 가네. 아니 근데 그것도 30대 얘기지. 이제 40이 그렇지. 되면은 그거. 근데 다 계획이 있는데 이 친구는? 계획 있어요? 계획이 있어. 그리고 내 기준의 조건에 이게 어느 정도 들어와야 그게 눈에 차는 사람이지. 그러지 않으면 안 쳐다봐. 내가 잘나서가 아닌 건 알아. 내가 잘나서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준이 안 맞으면 나는 못해. 그러니까 지가 눈이 높은 거예요 그럼? 아니면 지 기준에 지가 기준에.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엄마 이 딸 엄마 여태까지 해가지고 엄마 말 듣고 큰 애 아니거든요? 고집이 엄청 세요. 아까 못 이겨 먹는다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 나 깜짝 놀랐어. 안 돼. 고집이 황소고 일단은 엄마 반대 무조건. 지 고집이 굉장히 저거하네. 엄마 말 듣고 자란 아이가 아니야. 엄마 말 듣고 자란 아이가 아니니까 엄마 그냥 이제 네 삶이다 하고 엄마가 던져야 돼. 그 던지는데 이제 그 놔뒀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라도 그죠? 그러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럼 너무 늦으면 얘가 지금 엄마만 마음이 급하지 이 딸은 급하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거예요. 얘만 그런 거예요. 왜 팔자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좀 더디 가야 사랑받고 살았는 팔자라서 그러고 내 주장이 강한 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을 듣고 굴복해서 내내 이러고 살 아이가 아니라서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그 사주가 그렇게 입혀졌어요. 그래서 이게 더디 가는 거지. 인연이 더디 가는 거지. 하는 일에는 인정도 받고 매사에 꼼꼼하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완벽주의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 그 성향이 아마 연애의 운을 좀 그러니까 이성운이 없는 것 같아 얘가. 그래요? 연애의 운이 좀 딸려. 딸려? 그런 거 그런 성향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근데 선을 이제 보잖아요. 소개가 들어오고 그러면 다 싫대. 싫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가집 떠는 게 싫어서 그래요. 형식적인 게 싫어서 그러고 그게 싫어서 그래요. 그쪽에서는 다 마음에 들대. 그렇지. 남자 쪽에서는 다 좋대. 근데 얘는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한번 보면 딱 아니래요. 느낌을 이게 인연자가 나타나면 엄마 아, 이 사람이다라는 거를 느껴요. 근데 이 딸은 딱 보고 아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는 내가 딱 눈에 거슬리는 게 있고 말투가 거슬리는 게 있고 그래 엄마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일단은 왜 사람을 왜 두 번을 봐야 되잖아. 두 번 세 번은. 근데 엄마 아니래. 다 조건이 맞아. 좋은데 아니래는데 어떻게 해. 그래도 두 번 세 번을 봐야 되지 않니? 그거 어떻게 하니 인연이라는 거 모르잖니. 그러면 엄마 딱 보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말이 많네. 그 아니라는 거야. 그냥 혼자 살면 또 어떠냐. 맞아. 그러니까 판정하는 거지. 엄마 싸워야 돼. 계속 그러면 엄마는. 계속. 그러니까 나 혼자 애간장이 녹는 거지. 맞아요. 얘는 그냥 하든지 말 혼자 살면 어때? 뭐 내가 뭐 어때서 내 능력 있고 그러는데. 얘는 그래요. 저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 잘났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아니, 그러니까 인정받는다니까. 직업에 운이 왕성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이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감이 안 떨어지고 공허함이 안 생기니까 계속 여기에 만족감을 계속 가니까는 연애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다 마음에 든다는데 얘는 왜 그런다?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도대체. 남자가 마음에 들면은 인기가 있으면은 지가 마음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자를 못 만나서 그래. 그래요? 환장하네.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람 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야 만나고 내가 좋아야 그 사람 뭐 하는 뭐 안 좋은 버릇도 좋아 보이고 그러는 것처럼 엄마 좀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근데 이게 남자 다 10명을 소개시키면 남자 쪽에서는 다 괜찮대. 예를 들어서. 그래도 거기서 한 명은 마음에 드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도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어디서 보니까 뭐 혼인살이 꼈다 뭐 어쨌다 그런데 그거하고 뭐 상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인연이 안 닿아서 그런 거예요? 인연이 안 닿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한다고요? 아직은 아니 나이가 마흔인데 이제 아직도 늦으면 어떻게 더 나이 들어서도 애기는 있어요. 애기는 있어요? 근데 가정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친구가 아니야,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엄마 더 그래요. 아. 가정이 중요하고, 남자의 사랑이 중요하고, 뭐, 이런, 뭐라 그럴까, 연인과의 이런 달콤함을 중요하게 맛을 봤던 아이라면, 그걸 또 찾겠지. 근데 되게 쿨해, 헤어지는 것도. 싫어. 나도 더 싫어. 그냥 그러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남한테 받는 그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럼 얘는 두 번 얘기하는 거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 싸워야 된다니까 계속. 그러니까 얘하고 맨날 비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싸울 일이. 그래. 그러니까 엄마 혼자 그냥 안 달라고 얘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러는 거지. 근데 옛날 같으면 완전히 아줌마인데 나이가 40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가서 아기 낳고 그러면은 또 만나면 1, 2년 또 사귀어야 되고 그쵸? 엄마 다 언제 결혼하냐고 얘가. 때가 있어. 아니 때가 이렇게 늦었는데 또 때가 있어요? 그럼. 나랑... 엄마 지금은 나이 40에 40 하나 둘 넘어서도 엄마 가요. 그럼 아기는 또 언제 나? 아기는 그래도 하나는 낳아야지. 근데 이제 안 낳으면 어쩌나 뭐 그래도 엄마 뭐 필히 내가 마음에 들어야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얘는 싫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돼요. 절대 고집이 황소고집이에요. 무슨 내가 이런 엄마 그냥 아들 만족하고 자라요. 아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아들은 그래도 낫지.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 만족하고 살아라. 아들은 얘보다 아들 만족하고 그러고 살아요. 얘는 지 저거지. 지 독단주의지. 그러니까 타고난 거예요. 얘는? 안 돼. 타고난 거예요? 엄마, 뭐 어떻게 하겠어. 하늘이 너는 이렇게 좀 살다가. 결혼을 한다고요? 만나면 그러니까, 안 가진 않을 것 같아. 안 가진 않은데 혼자 살 팔자는 아니라고? 근데 늦게 한다고? 늦게 가야 더 잘 살 수 있는 아이인 거죠. 아, 그럼 일찍 만약에 인연이 닿았으면 안 좋은 거예요? 아, 이승질에? 안 참지. 안 참지. 그럼 자식은 있어요? 누굴 만나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거는 엄마 나중에 연인이 인연이 들어와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소개받으면 진짜 결혼할 거거든요. 진짜 결혼할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라서 소개할 거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엄마 좀 보세요. 그래요? 남자복은 있어요? 어때요? 남자복은? 아니에요. 남자복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니고 내가 이제 아 지가 직장 계속 내 운으로 직장 계속 다녀요. 그래. 내 운으로 내 걸로 인정 잘 받는 아이고 딸이고 그러니까 엄마 크게 아이의 그래요? 삶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엄마가 나 혼자 그러는 괜한 거 걱정이야. 근데 어떻게 40살인데 엄마가 걱정 안 하는 그래, 엄마가 어딨어. 그쵸? 그래 엄마만 30대 아무리 못해도 중반은 아무리 늦어도 후반 정도는 가야지. 지금 가야지. 지금까지 마흔 돼가지고 엄마 아무 말도 엄마가 계속 얘기해도 안 듣는 거면 이젠 좀 그래. 그러니까 얘 주장은 그래요. 그냥 엄마 내가 그냥 마음에 들면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가 마음에 들어야 된다. 아무리 조건이고 뭐고 나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능력 있는데 왜 그런 사람하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런 건 인연이란 시기 때가 있는 거지 때가. 네네. 그 때를 놓쳐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안 엄마. 놓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지금 이제 마흔인데 40대 초반은 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중반에 가고 뭐 50이 뭐 결혼할 수는 없잖아. 중반은 걸칠 것 같아.
중반을 걸친다고? 그럼 뭐 남자 쪽은 또 초혼이고 이래요? 남자 쪽도? 충분히 초혼 가겠는데 왜? 40대 중반에? 우리하고 틀리구나 이게 그죠? 아니, 그럼 우리하고 우리는 왜 그 한 번 몇 번 뭐 연애하고 그러면은 해야 되겠다 가야 되는 줄 알고 가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많은데 아쉬울 게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도 그렇지. 그치, 삶이라는 게. 예전에는 한번 해봐야지. 엄마 나이 때는 여자들이 이제 나가서 돈 버는 게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일찍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고 남편 뒷바라지를 해서 살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요즘은 여자들이 생활하기에 얼마나 직업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늦어도 괜찮은 거지. 그리고 자기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이겨먹는 애가 있어요, 부모를. 아, 고집도 이런. 엄마 못 이긴다. 원래 돼지띠가 고집이 세요? 띠로는 돼지띠지, 얘가. 그쵸? 아, 미쳤어. 주장이 좀 있어요.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데도 인정받고 그러는 거 보면, 직장에서 엄마 잘 키워놨어. 직장은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이 잘 키워놨어. 그러니까 딸, 아무 데나 시집 보낼 생각 하지 마시고, 엄마 놈한테 가서 고생하느니 그래 네 능력치 키워서 네가 보는 그 시야에 맞는 네 눈높이에 맞는 정말 괜찮은 놈 데리고 와서 살아라라는 마음으로 엄마 계시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엄마는? 어 그래도 인연이 뭐 어떤 누가 뭐 소개를 하고 뭐 인연을 어떤 인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끈이 있다니까 뭐 있어요? 그래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늦게도 있어요? 아이 그럼 있지 세상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옛날에 마흔이면 엄청 늦잖아요, 이게. 맞아. 옛날에는 그렇지. 요즘 100세 시대야. 100세 시대로 그렇지. 그리고 요즘엔 다 초산이 40대야. 그래요? 그럼. 우리 때하고 완전히 틀리구나. 그럼.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어, 그러고. 이해 때문에 미치겠는 거야, 지금. 그지? 얘만 갖고 얘기해야 돼. 얘는 그러는 거죠. 다른 사람 갖고 뭐 얘기를 엄마 여태까지 살아온 거 뭐 60평생 살아온 거 살아왔으니까 뭐 어떤 뭐 엄마도 엄마 고집으로 살아왔으니까 엄마도 엄마 내 팔자다 하고 그냥 그러고 엄마 믿고 살았지 그지 그런 거지 잘 살아오신 거고 잘 버텨내신 거고 엄마 그러니까 아들 만족하고 사세요. 아들은 괜찮아요? 어때요? 직장 그럼 다녀요? 네 다녀요. 근데 직장에서 좀, 이 올해에는 직장에서 변동이 좀 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좀 활동량이 좀 많아질 거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엄마 아이들은 정말 잘 키웠어요. 눈치 안 보고. 내가 그래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잘 키웠기 때문에 엄마 괜찮을 것 같아. 아들도. 엄마 아들 만족하고 그냥 사셔. 얘는 결혼을 언제쯤 할까요? 결혼해요, 이 녀석은? 내 연애에 좀 수줍음이 있나? 어때요? 이 친구도 뭐 늦을 것 같아. 40 다 가까이 가면 이제 갈 것 같아. 혼자 살 팔자는 아니에요, 얘도. 얘도 결혼 안 하면 어떠냐고 얘도 그래. 요즘 애들이 다 그런지. 우리 애들만 그러는 건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 많아요. 그래요? 엄마 혼자 살면 어떠냐. 근데 지 나이가 얘도 37인가 그런데. 혼자, 여자친구는 있어요. 근데도 지금. 지 여자친구도 또 혼자서 결혼 안 하면 어떠냐고 또 그랬다나 저번에 폭창 터진 소리를 하고 앉아있더라고 둘이 아, 혼자 아유 그래서 이게 운이 우리 애들은 결혼을 안 늦게 가야 잘 사는 아이들이다 이제 이렇게 그래요? 생각을 하세요 엄마 가면 일찍 가면 고생이랑 고생 다 하고 그리고 엄마 딸이 지금 시집가서 이만큼 인정받고 능력받는데 배부르면 조금 문제 생겨 자존심에 문제. 만약에 지금 한참 막 활동하고 막 이러다가 아이나 생겼어. 그럼 아이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 엄마 좀 우울증 오지 않을까? 그래요? 이 아이는 그런 아이니까요. 근데 다 소개를 한 10명을 시키면 다 좋대, 남자 쪽에서는. 하자, 만나보자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얘는 단칼에 딱 자르는 거야. 그냥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것 때문에 싸운 거야. 엄마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둬버려, 얘는. 본인 스스로 이제 찾게 해야지. 본인 스스로 직업 찾고 인정받는 거 보면 사람도 잘 찾지 않겠어?
그래요? 그지? 그러니까 믿으시고 갈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 아, 그래요?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갈수 있으니까 엄마만 마음이 급해. 어느 엄마가 다 그러지 뭐. 나이가 30대까지야 뭐 30대는 거 30대하고 40대는 확 틀리지. 그죠? 갈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냥 신경 끄라고. 아유 갈수 있겠구나. 근데 좀 빨리 갔으면 하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제 하셔야지. 그래요? 아, 나는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은 좀 늦어도, 여자애는 애기 낳아야 되니까, 40대 초반에는 애기 좀 낳았어. 안 낳으면 어때? 글쎄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번 또 싸웠다니까. 그지? 애기를 안 낳으면 안 낳으면 어떠냐. 좀 어때? 걔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엄마 안 낳아서 뭐 둘이 그냥 살면 되지, 엄마. 이러고 그래. 있더라고. 그래서, 야, 애는 하나 낳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엄마 안 낳으면 그래, 안 어때? 나면 어때? 미치겠지? 지금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저번에 그것 때문에 또 미치겠지? 실갱이 하다가 한바탕 싸웠지. 그러니까 얘하고 근데 얘기를 정말 섞으면. 사랑하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본인이 갖겠다는 마음을 먹을 거예요.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만나서 엄마 더 그래. 엄마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이 사람의 아이도 갖고 싶어 하는 게 마음에 와야지. 근데 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독이 더 그런 게 경향이 있어요. 왜 우리가 왜그 사람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 한몇 프로 이렇게 하면은 만나보고 만나보고 정이라는 게 있잖아, 들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나 확 봐. 쏟아가야 확 돼. 쏟아야 돼. 그게 틀리구나, 조금 다른 사람하고. 성향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내가 어느 정도에 맞는 기준치라는 게 있어. 그리고 내가 거슬리면 안 돼. 이 사람의 행동이, 말이 뭔가 거슬리면 좋게 보다가도 딱 돌아서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그래. 보신다. 맞아. 그게 딱 있어요. 엄마, 걔는 아니야. 딱, 팍! 이래요. 그래서 뭐가 아닌지 이제 엄마는 물을 거 아니야. 얘 누굴, 그렇지. 어떤 게. 그러면은, 그럼 만나보고선 뭐, 저갈 수 있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야. 얘기하지 마. 그리고 두번 다시 얘기 안 해야 돼요. 근데 또그 얘기로 끝냈잖아요.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지. 얘기로. 그러니까 얘는 딱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 싸우지 마. 내가 아닌 엄마 건데 힘들어. 엄마가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어떻게, 야, 그럼 부모가 신경 안 쓰면 누가, 내가 알아서 할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한해한 해가 이제 40살에 가까워지니까 맞아. 이제 더 걱정이지. 그 부모는 신경을 쓰죠. 이제 어느 정도 직장에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이 돼야 돼, 마음이. 왜냐하면 경쟁을 많이 하고 온 친구예요. 경쟁을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늘 나를 채찍질하고 온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한순간에 내가 가지고 만들어 놓은 영역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엄마 더 그래요. 그러니까 딸을 좀 이해해 주시고, 갈수 있는 아이니까 엄마 마음 편하게 계시고, 아이가 정말 남자가 생기면 그 사람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때 체근하지 마시고 또, 그래, 좋은 사람, 그래, 있구나. 너가 좋다면 엄마 다 좋아. 하긴 하는구나. 직장은 승진은 어때요, 지금? 승진은요?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에 승진해서 좀 떨어졌대. 그러니까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갔으니까 떨어졌을 거야. 이게 단계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이 친구의 운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한 템포 쉬어야지. 한 템포? 그러니까는 늘 경쟁하고 온이 친구가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남자가 눈에 차겠냐고, 엄마. 근데 여자는 남자를 뭐 직장에서 그게 무슨 문제야. 남자를 잘 만나야지. 그게 아까 내 사고가 그런가? 엄마들 사고가 그게? 그지, 엄마들은 대부분 그러지. 아니, 남자가 능력이 좋아야 남자 된다, 믿는 능력이 좋아야지. 그러고. 무슨 여자가 뭐 평생 직장 다닐 것도 아니고. 평생 못, 내 멋도 아니야? 아니, 그래도 남자 그늘에서 이렇게 있어야지. 왜 나보고 내 남자, 사고가 그럼, 엄마, 그거. 고쳐야 되나? 그럼. 남자 밑에서 있으면 편하게 지가 얼마든지 누리고 살 텐데 남자만 잘 절대 잡으면은 싫어, 그런 거. 맞아. 딱 그래. 지금 절대 싫어요. 내가 왜 남자 뭐 저거고 뭐 예를 들어서 남자 뭐 그렇게 하면 내가 왜 뒷발에 자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딱 그런 식이에요. 그래. 난내 능력과 살 거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 차라리 능력 없는 놈 데려다가 내가 대우받고 사는 게 나아. 맞아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나는 엄마 뒷발에 자는 것도 싫고 나는 내 능력껏 딱살 거라 그러더라. 그리고 내가 눈에 차면은 그때 결혼하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좀 기다려야 돼. 늦게 가려고, 늦게 가야지 이러는 것도 아니야. 이 친구의
좀 사주가 더디 가서 안정된 삶을 주려고 결혼해. 그래서 늦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시고 딸을 믿으세요. 인연은 있구나. 있어요. 그 없지 대신 않아요. 조금 늦구나. 네. 없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아들은 그냥, 이번에 이제 우리 아들이 아까 변동이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거 깜짝 놀랐어. 직장이 이제 이렇게 좀 합병이 되면서 네. 올해 변동이 있었어, 그러면서 얘가. 활동량이 좀 있을 거예요, 이제.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할 거고, 이제 좀 뭔가 분주해질 거예요. 엄마 좀 요즘 힘들다 그러더라고. 이제 합병이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그렇지.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그 전에는 얘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발에 모래주머니가 좀찬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근데 그 모래주머니가 좀 떨어져 나갔어. 그럼 가볍겠지? 그럼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많겠지? 그럼 그 전에는 좀 힘들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찬 것처럼 묵직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거지. 아이도, 이 친구도 직장생활 잘할 아이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들 만족하고 살아. 그래요? 결혼. 성향은 엄마 생각하는 건 부모 생각하는 아들이 더 많아요? 어때요? 더 많아요. 아, 근데 딸은 한방이지. 딸은 한방이고 아들은 자잘하게 가지. 너무 봤잖아. 인정이 많아. 자잘하게 계속 오히려 가지. 아들이 딸 같아. 대화도 잘 통하고. 근데 딸은 크게 하긴 하는데 얘는 말을 안 이쁘게 해. 좀 하여튼 막 뭐, 그러니까 아들 만족하고 살아. 짜증나는 수영님도 아들 만족하고 자르래. 스타일이잖아. 이기주의. 그래. 원래 큰 딸들이 그러나? 얘는 더 그런 것 같아. 지 주장이 세서 그런 것 같아.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게 좀더 세진 거예요. 그러는 거지. 이 아이도 그렇게 막 차가운 아이는 아니에요. 말을 이쁘게 안 하는 건왜 그런 거야, 도대체? 톡도 엄마한테만 그런 건가? 엄마한테만 그러지. 톡톡톡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 하긴 뭐 딸들이 엄마하고 뭐 사이는 그러는데 톡톡톡 쏘는 거,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해서 그거 갖고도 또 많이 싸우지. 말을 좀 이쁘게 해라, 그래, 말 이쁘게 해라. 좀 이쁘게 하지. 우리 엄마 아직 그냥 상처받고, 그지? 그런 거 갖고 맨날 지가 아직 싸워요. 그냥 말 내색을 좀 이쁘게 해라. 근데 뒤집어버렸나, 요즘은 조금 엄마는. 적어 하는데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나 봐. 그럼, 그러니까 얘 맞아. 성향인 것 엄마가 같아. 편해서 그래. 그래요? 편해서 그렇구나. 엄마가 만만해서가 아니라 엄마잖아. 근데 엄마라고 다 받아주지를 않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엄마는 속상해 하면서도 그걸 또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꼴보기 싫지.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이사 운이요 좀 어때요? 누구? 우리 아저씨 이제 집은 아저씨하고 우리 아저씨하고 내년에? 올해 뭐 집이 어떤가 싶어서 지금 내년에는 이동수가 있어요. 내년에는 방향을 잘 보고 갔으면 좋겠어. 아니 이 집이 지금 나갈지 안 나갈지 이동수 그 있어요, 내년에. 아니 내년에 있어요? 올해는 없어요? 집이 지금 팔리는 게 내년에. 내년에는 이동수가 이제 입주할 게 서울 쪽으로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맞추죠. 내년에. 근데 그건 없어. 얘가 올해는 안 이사 팔리는구나. 가고 맞물릴 것 같아. 이사 가면서 팔리고 그렇게 될것 같아. 방향을 좀 보고 가세요, 엄마. 그래요? 6, 7월 달인데 이미 정해져 있어, 입주는. 그래. 그건 뭐 어떡할 수 없다. 입주는 정해져 있는데 집이 팔려야 되잖아. 요즘 막또 맞물릴 아가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가려고 하면서 준비하면서 팔리든지 아니면 가서 좀 팔리든지 이게 끝까지 오랫동안 애먹을 것 같지는 않아. 그래요. 나가긴 나가구나. 아니 왜냐면 요즘 또 부동산이 갑자기 또막 난리를 치니까 안 나간다고 하니까 그치, 맞아. 그래서 조금 걱정이었어요. 맞물려서 나가긴 나가구나. 맞물려서 갈것 같아. 건강 같은 건 어때요? 우리 뭐 아저씨나 나나 뭐 우리 아저씨 일하는 거뭐 어쩌고. 건강에 오는 아직 뚜렷하게 뭐 나쁘다 이거는 뭐안 보이네요. 우리 아저씨 뭐 일을 하는 건 어때요? 아저씨 일하는 거내 거를 일을 하세요. 그러면 내 사업을 이제 공무원 퇴직하고 정년 퇴직하고 이제 내 거를 하죠. 뭐 종목이 뭔데? 뭐 행정사 뭐 이런 거 쪽으로 일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 그냥 아라리 계속 아라리 아라리 계속 이렇게 하실 것 같아. 그래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친정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신데 좀 연세 많으시겠네? 83 83 4 84 토끼띠? 아니 범띠인가 보다. 84 85. 85인가 범띠가. 한 1, 2년은 이 상태로 가지 않을까? 올해 내년까지는?
올해? 올해까지는 이 상태로 가요. 내년에는 어때요? 올해 내년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아. 아, 올해 내년이요? 올해 내년에 이렇게 갈 것 같아. 내년에는 넘길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계속 지금 아프셔가지고 지금 자리 지금 보존하고 잘 드시지도 않고 이래서 걱정이지 지금. 그지, 연세가 있으시니까. 맞아. 친정 아버지도 그냥 그렇고. 그래요. 그러면 뭐 물어볼 건 다 봤네. 나는 이제 우리 애 딸내미 때문에. 그래, 딸하고. 얘만 눈에 들어와. 그래요? 딱 들어와요? 그냥 얘만 얘기하잖아. 다른 애는 돼지부터 얘기한다고. 돼지부터 얘기하면서 이렇게 훑어내려오는데 딸 가지고만 얘기하잖아. 사주 적으면서. 아니 나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 고집이 세다 그래서. 딱 얘부터 찍길래 지금 제일 마음속이 얘를 찝어서 왔거든요. 엄마랑 다른 거는 맞아. 다른 거는 맞아, 맞아. 뭐 저거 한 거 없고 뭐 맞아. 저거 해서 얘 때문에 왔는데 뭐 제 운 때는 괜찮아요? 엄마 엄마 이 빈틈이 없으신 분이라서 누구한테 조금 더 비치기 싫어하시는 양반이라서 잘 살으실 거야. 그래요? 손해는 보더라도 마음 고생 많이 하더라도 엄마 마음 고생한 거 뭐 재산 운은 어때요? 지금 나중에 그런 거 엄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요? 금전은 아이들도 그렇고 애들도 제일 걱정이 그거였어요. 우리 딸내미 결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 그거 하고 우리 아들 뭐 결혼 애들 엄마 그래. 부모 걱정 그거죠. 아유 맞아. 이 나이 때는 다 자식 걱정하고 오시지. 예. 내 거 걱정하고 오시는 분들 없어. 그래요. 네. 일단은 결혼한다니까 다행이네. 그래요. 예. 아.